대단하는 기억이 나. 나는 문제풀이 하면 막 되게 지저분해지는데 시험지가. 오케이 알겠습니다. 역시 천재들이랑 같이 수업하는 제가 영광입니다. 너도 보자. 자 1번에서 2번 관론에 주어진 말을 알맞은 형태로 골라라. 뭐 이거 혹시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러고 지나가면 되는 거 아닌가? Please turn up the 어쩌고 저쩌고 하고 있는데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뭔지에 따라서 이 단어의 형태는 결정되겠죠. 하고 싶은 얘기가 뭔 것 같아요? 깜빡거리는 전구를 끄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답은 2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 블링크로 맡아왔고요. 블링크의 뜻은 깜빡거리다. 깜빡을 못 쓰고 있네. 거리다 라는 동사였는데 깜빡거리는 이라는 의미로 바꾸고 싶으면 그래서 얘는 1번이야? 2번이야? 일단은 2번이 뭔데? 1번이라 했으니까 2번이 뭔데? 동명사죠, 그쵸? 그래서 깜빡거리는 것, 그쵸? 동명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현재 분사니까 지니가 얘기했던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라이트버브가 전구라는 명사인데 전구는 전구인데 어떤 전구를 끄라고 얘기하고 있냐? 깜빡거리는 이라는 의미를 전하고 싶으니까. 오케이, 라이트버브가 블링크를 하는 거야? 블링크를 당한 거야? 하는 거죠. 깜빡거리다를 깜빡거림을 당하는 말도 이상하고요. 깜빡거리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바꾸고 싶으면 2번의 형태. 그래서 1번 문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현재 분사가 ing 형태로서 뭐뭐 하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서 명사를 꾸며주고 있다. running man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2번 뭐 Brian likes to eat apple pies and 어쩌고 저쩌고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그렇죠. 브라이언이 뭔가 먹는 걸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됐습니까? 애플파이 먹는 것도 좋아하고 그 다음에 튀긴 감자. 됐습니까? 그러면 답은 당연히 뭐겠다? 3번이죠. 프라이드. 됐습니까? 오케이. 근데 사실은 얘는 어떤 긴 글 속에 나왔으면 답을 하나로 정할 수 있지만 사실은 얘는 4번도 답이 될 수도 있어. 물론 뜻은 달라지겠지만. 자, 그러니까 우리 생각대로 만약에 브라이언이 사과 파이와 튀긴 감자칩 먹는 걸 좋아한다는 뜻이었으면 얘가 답인데 근데 지금 뭐 앞뒤 문맥이 없기 때문에 앞에 문장도 없고 뒤에 문장도 없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될 수도 있고 그럼 얘가 답이 되면 뜻이 달라지는데 뭔 뜻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기에 to fry가 오면은 이건 무슨 뜻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브라이언이 두 가지를 좋아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뭐 하는 것과 사과 파이 먹는 것과 감자튀김 튀기는 것을 좋아한다가 될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좋은 문제는 아닙니다. 됐습니까? 근데 답지에는 답은 3번으로 되어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1번하고 2번하고 좀 다르네요. 답이. 오케이, 2번을 답으로 골라보면 안 되겠죠. 프라이의 뜻이 뭐예요? 그렇죠. 튀기다죠. 그럼 이번에는 뭔가 뭐 하는 일은 똑같아요. 아까 전에 블링킹이 라이트버브를 꾸미는 것도 똑같고 프라이드가 포테이토 칩스를 꾸미는 건 똑같은데 그런데 이번에는 포테이토 칩스가 프라이를 한 거야? 프라이를 당한 거야? 당한 거죠. 그러니까 포테이토 칩스는 프라이의 목적어가 되어서 목적으로서 어떤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I fry potato chips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나는 감자를 튀긴다 라는 표현이 가능하고
그래서 프라이의 뭐 할 놈이 목적어 될 놈이 꾸미를 받고 싶다니까 뭐 바뀐 무슨 시 입장 바뀐 어떤 시 과거 분사형으로 써와야 되겠다. 됐습니까? 그래서 1번 2번 문법적으로 정리하면 뭐에 뭐다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분사랑 분사구문이랑 전혀 다른 얘기를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러면 분사라는 문법을 정리해보면 분사는 뭐가 뭐 된 거기 때문에 동사가 형용사 된 거기 때문에 형용사가 하는 일이 몇 가지더라? 두 가지 명사 수식과 동사를 만들거나 하죠. 됐습니까? 그래서 뭐 ing형 앞에 비동사 있는 거 이런 거 몇 학년 때 배웠더라? I am running, I am eating 1학년 때 배웠죠. 진행형이라면서 그렇죠? 그 다음에 have 플러스 pp 중2 때 배웠죠? 1학기 때. 그 다음에 be 플러스 pp 2학기 때 배웠죠. 수동, 현재 완료 시제 수동태 이러면서 어쨌든 뭐 be, I am running에 am running이든 I have met이든 그 다음에 뭐 the what the car was made든 전부 다 동사를 이렇게 구성할 수도 있고 ing형이나 pp형이 동사를 구성할 수도 있고 또는 명사를 수식할 수도 있다. 오케이, 이번엔 대화를 3번 4번 알맞은 걸 넣어달래요. 오케이, 그래서 3번의 답은 승빈아 몇 번이 좋겠냐? 3번? 오케이. 그래서 지인이 의견은? 2번이다? 갈리네요? 보겠습니다. Did you go to the concert with KD? Yes, we went together.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과거에 B가 한 행동에 대해서 A가 물어보고 있는 거죠. 너는 KT랑 같이 콘서트 갔었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yes라고 했으니까 yes I did인 거죠. 갔었어. KT랑 같이 콘서트 갔었고 그 다음에 뭐뭐뭐 busy 한 다음에 we went there together 했어. 그쵸? 그러면 여기서부터 together까지 해석하면 우리말로 뭔 소리 하는 거겠어요? 자 우리말로 뭔 소리 했겠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석하면 이 부분을 해석하면 비록 바빴지만 우리는 같이 갔다. 그럼 여기에 바로 관로하고 뭐가 보이냐 이 문법인가 봐요. 그렇죠? 그럼 비록 바빴지만 우리는 함께 갔다. 그래서 여기에 뭐가 보인다? although가 보인다. 그렇죠? 그럼 although가 보이면 친절 버전으로 바꿔볼까요? 그래서 칼질 몇 번 된 거예요 지금? 두 번 된 거죠. 그럼 뭐 although we 쳐다봤으니까 were not busy 해석해볼까요? 비록 우리는 바쁘지 않았지만 함께 갔다겠습니까? 여기는 관로하고 뭐가 보여야 돼? Because as죠. Because we were not busy 였습니다. 완전 친절 버전은 뭐였냐? Did you go to concert with KT? Yes, I did. Because we were not busy, we went there together. 우리가 바쁘지 않았기 때문에 함께 대화는 to the concert 대신 왔겠죠. We went to the concert together. 같이 콘서트장 갔었어. 됐습니까? 그래서 3번은 문법 제목이 뭐예요? 분사 구문이죠. 됐습니까? 분사가 아니고 분사구문. 오케이. 그래서 because we were not busy든 nothing busy든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뭐에 대한 대답이다. Why did you go there together? 너희들 왜 거기 같이 갔어? 안 바빴기 때문에 같이 갔어. 됐습니까? Why에 대한 대답이라는 것은 because we were not busy가 무슨절이기 때문에 명사절이야 형용사절이야 부사절이야 부사절이기 때문에 어느 문법으로 통하는 티켓을 얻었다? 분사 구문으로 통하는 티켓을 얻게 되었다고. Not to be busy?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겠죠. 됐습니까? Because we were not busy. Nothing busy. 계속 4번입니다. 지인이 생각할 때 답은 몇 번인 것 같아요? 3번이 답인 것 같고 승빈이 의견은 같은 뜻이다? 오케이, okay. A와 B가 또 대화합니다. Why didn't you answer the phone 30 minutes ago? 왜 넌 30분 전에 전화 안 받았냐고 얘기하고 있죠? 전화를 30분 전에 안 받았던 이유를 물어봤어.
일단 사과하고 sorry I didn't hear it 됐습니까? because I didn't hear it 못 들었네요 전화 소리를 I was taking a bath 나는? 그렇죠 bath니까 목욕 중이었다 그러면 여기에 뜻은 노래를 부르면서겠죠 노래 부르며 샤워하고 있었어 아아아아아 이러면서 샤워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죠 샤워기 마이크 삼아서 아아아아 또 한 번씩 하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얘 형태는 이거고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베스하고 싱잉 송스 사이에 뭐가 보여요? 엔드? 자 엔드를 쓰면 뭐뭐 했고 그리고 나서 뭐 했다죠 연속 동작이죠 연속 동작 엔드가 엔드가 보인다면 연속 동작인데요 이건 연속 동작이 아닌 것 같은데 동시 동작이죠 그럼 엔드가 아니고 뭐가 보여야 됩니까? While 됐습니까? I was taking a bath while I sang a song 그래서 완전 친절 변형을 받고 원래는 I took a bath while I was singing a song이 좋겠네요 while I was singing a song 노래 부르는 동안 했다 이 그림이니까 I took a bath while I was singing a song 완전 친절 버전은 while I was singing a song I took a shower I took a bath took a shower가 하도 입에 붙어서 자꾸 샤워를 하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5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 승빈이 의견은 2번이고 지인이 의견은 2번이다 의견 일치를 보셨나요? 자 뭔 소리 하고 싶은가가 문제네요 뭐 이게 워크가 다양한 형태가 있고 워크의 다양한 형태가 보이고 그 다음에 슬로울리가 보이니까 뭐 천천히 걷는다는 기본적인 뜻을 갖고 있네요 천천히 걷는다 그러면 얘는 지금 벌써 여기에 관로를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 뭐가 보여야 되는 그 문법이죠. The girl started to talk about her dream. 그 여자아이가 그녀의 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관로하고 뭐가 보입니까? 그렇죠. 그러면 관로하고 뭐가 보여요? 동시동작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전 친절 버전은 뭐였는데? While, 더걸 she 할게요. While she... was walking slowly 면서 했다죠 면서 했다 그녀가 천천히 걸으면서 꿈에 대한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while she was while the girl was walking slowly the girl started she started to talk about her dream 인데 while 날아가고 she도 날아가고 그럼 뭐였는데 being walking slowly 였는데 being도 생략 뒤통수 맞고 사라지고요 walking slowly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은 워킹이 2번 아니면 3번이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more by the bad news he couldn't sleep 그래서 뭐 이제 안 좋은 소식의 충격을 받은 모양이네요 그래서 그는 잘 수가 없었다죠 그럼 여기 관로하고 이번엔 뭐가 보여요 because가 보이니까 친절 버전으로 바꾸면서 요 쳐다봤으니까 because he was shocked by the bad news 하면 되겠죠 because he was shocked by the bad news he couldn't sleep 그래서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분사구문될 자격이고 날라가고 being shocked인데 being 날라가고 shocked만 남았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알맞은 건 너무 달랍니다 지인이 의견은 3번이고 승빈이는 2번이다 보겠습니다 Judy was standing at the gate with tears 뭐 이건 그거네요 그쵸? 주디가 서 있는 중이었어 Judy was standing where? at the gate 문에 됐습니까? 문에 서 있는 중인데 이건 with 나왔어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석하기로 했더라 누가 뭐뭐 한 채로 라는 뜻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눈물이란 단어가 나왔으니까 그녀의 얼굴 아래로 눈물이 그러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문에 서 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 문법 제목이 뭐다? with a 어떤 이 문법이고 이 문법을 설명할 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분사가 올 건데 ing형 현재 분사가 올 거냐 pp형 과거 분사가 올 거냐 이거 가지고 쉬운 문제 많이 낸다 했고
그러면 티어즈가 런을 하느냐 런을 당하느냐 이 말이고, 당연히 티어즈가 런을 하죠. 그래서 첫 번째 빈칸을 통해서는 정답 가능성이 있는 것이 2번, 3번, 4번이죠. 됐습니까? With tears running down her face. 눈물이 그녀의 얼굴 아래로 흘러내리면서 문에 서 있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nothing to do. I went to bed. 오케이. 그러면 여기 괄호하고 뭐가 보여야 되는 그 문법이고요. 여기 뭐가 보입니까? 괄호하고 괄호 속엔 뭐가 보입니까? 자, 할 일 없다겠죠. 그렇죠? 나는 그렇죠. because가 보여야죠. because. 됐습니까? 할 일이 없었기 때문에 난 자러 갔다 얘기하고 있는 거네요. 됐습니까? 그러면 할 일이 없었다라는 표현은 because 하고 얘 쳐다봤죠? 그쵸? 그럼 I had nothing to do. I went to bed겠죠. Because I had nothing to do, I went to bed. 그러면 날라가고 얘는 뭐가 되면 돼? Having nothing to do 하면 되겠죠? Having nothing to do, I went to bed early. 답에 없죠. 그쵸? 그러면 여기에는 이렇게 이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게 아니란 얘기인 거죠. 그쵸? 드러내야 되겠죠. 그쵸? 똑같은 의미로 할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되겠다? Because there was nothing to do, I went to bed 하는 거죠. Because there was nothing to do, I went to bed. 그럼 이번엔 칼질 몇 번이야? 한 번이죠. 그렇죠? 그래서 there being nothing to do가 됩니다. There being nothing to do. 됐습니까? 그래서 요거 문법 제목이 뭐야? There being nothing to do. 그렇죠. 바로 뭐다? 독립분사구문. 칼질 몇 번밖에 못한다? 한 번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이 6번 문제 두 번째 빈칸이 어려운 이유는 Because I had nothing to do 였으면 Having nothing to do, I went to bed 하면 돼. 그리고 걔는 독립분사구문이라는 문법을 쓸 필요가 없단 말이야. 근데 여기 지금 할 일이 없다는 표현을 그렇게 안 하고 Because there was nothing to do로 해놓은 거예요. 존재로 표현해서 존재.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 정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비추진 부분, 이거는 뭐 우리가 맨날 하는 거죠 뭐. 그렇죠? 그러니까 이 7번 문제가 결국 분사구문의 최종 목표는 이게 목표라 했습니다. 분사구문이라는 거 문법 자체는 뭐 물론 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1 때 선생님이 누누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1 때 서수형 문제 배점 5점짜리 4점짜리 서수형이라 했죠. 유형은 뭐 필요한 뭐 여러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필요한 단어를 다 쓰는게 아니고 주요 단어만 몇 개 써놓고 우리말 한글 표현 써놓고 이 단어를 응용해서 이 한글 표현을 완성해라 라는게 대표적인 서수형 문제입니다. 됐습니까? 근데 거기에 많이 나오는게 지금 배우고 있는 분사구문이라든지 또는 부정어의 도치라든지 또는 병렬구조라든지 A뿐만 아니라 B까지도 이런 것들. 됐습니까? 그런 것도 전부 다 언제 배우는 거지? 중3 때, 2학기 때, 니들 탱자탱자 놀 때.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 나쁜 새끼들이라니까, 학교 선생이라는 것들이. 애들 막 분위기는 막 신나게 놀게 만들어 놓고 그때 막 수업 막 합니다. 그쵸? 할 수도 있고 비디오 틀어줄 수도 있고 뭐 넷플릭스 막 틀어놓고 야 오늘은 자율학습이다 막 이러면서 다큐멘터리 막 그 그래도 영화는 못 보여주겠고 다큐멘터리 틀어놓고 아 이것도 공부지 막 이러면서 그러다가 갑자기 이때 다 가르쳐 준 거야 막 했는데 올라가가지고는 그거 가지고 서술형 문제 막 냅니다. 자 뭐 일단 뭐 매우 배가 고프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뭐 여기 관로하고 그거죠. They started to eat the food. 그들은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죠. 그럼 얘는 뻔하게 뭐가 보이다? Because가 보이죠. 근데 봤더니 Because가 없어. 그쵸? 그러면 이제 다시 돌아가서 Because 대신 쓸 수 있는 게 뭐였더라? 그쵸? As랑 Since가 있죠. 보이네. 됐습니까? 그래서 답은
1번 됐습니까? Since they were very hungry. 여기에 were가 온 것도 스타티드 쳐다보면서 둘이 사이가 좋구나 라고 시제일치도 챙겨주셔야 되겠죠. Because they were very hungry, they started to eat the food. 됐습니까? 그래서 7번 문제는 단순히 because만 한 게 아니고 because랑 바꿔 쓸 수 있는 접속사가 뭐인지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8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대화의 빈칸에 surprise에 알맞은 형태를 써라.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그거죠. 됐습니까? 동사가 어떤 형태로 들어가는 것이 올바르냐는 거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surprise의 뜻이 일단 뭐예요? 그렇죠. 놀라다가 아니라는 건 여러분들한테 누누이 얘기했습니다. 됐습니까? 놀라게 만들다. 그러니까 surprising은 놀라게 만드니고 surprised는 놀라게 하는 것을 당한 놀라게 된. 오케이. 그래서 내가 어제 엄청 놀랐다네요. 그럼 왜 놀랐는데? Why were you very surprised? 라고 물어봤더니 내가 아주 놀라운 깜짝 놀랄만한 프로그램을 봤고 프로그램 내용이 한 남자가 뭐 했어요? 자전거를 탔네요. 어디에서? Okay, how long? 대략 5시간 동안. 해녀도 아니고 5시간 동안. 됐습니까? 물 속에 있었네요. 됐습니까? Okay, 그래서 I was very surprised yesterday. I watched a surprising program. 됐습니까? A man rode a bike on the water for about 5 hours. Okay, 그래서 이거 동안 3종 세트 굳이 안 해도 되죠? 됐습니까? Okay. 그 다음에 얘가 틀렸대요. Okay, 그래서 승빈이 생각할 때 답은? 2번. 2번이 답인 것 같고, 지인이 의견은? 2번이다. 자, 봅시다. 언론이 보이니까 뭐, 혼자 있는 것 같아요. The dog often get into a fight. 이게 뭔 소릴까요, 이거? 그 개가 자주? 싸움에 휘말린다 이런 뜻이겠죠. Get into는 어디 어디에 들어간다는데 그 들어가는 장소가 싸움이니까 싸움에 휘말리게 된다, 싸움을 하게 된다 이런 뜻이겠죠. 그게가 자주 싸우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혼자 남겨졌을 때죠. 혼자 남겨졌을 때. 됐습니까? 그래서 관로하고 뭐가 보입니까? When이 보이니까 완전 친절 버전으로 하면 when it is left alone 이었죠. When the dog is left alone, 시제 선택은 현재 시제죠. 어떤 팩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가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자주 싸움을 하게 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칼질. 그래서 뭐다? being left죠. 그렇죠? 근데 being은 뭐 할 수 있다? 뒤통수 맞고 생략할 수 있다. 됐습니까? 그래서 제목은 뭐 할 때 배운 거다? being 또는 having been a 뭐? 생략이라고 하는 문법이죠. 됐습니까? being 또는 having been의 생략. 됐습니까? When the dog is left alone, the dog, 아 미안합니다. 그렇죠. 아 미안합니다. 그렇죠. They are네요. When they are left alone, the dogs often get into fight. 됐습니까? 개들이 혼자 남겨져 있을 때 주인 없이 개들끼리 있을 때란 얘기네요. 자주 싸움을 하게 된다. 날아가고 are가 being으로 바뀌었는데 being 어쨌든 생략.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 바르게 고쳐라. 그래서 10번 지인이 의견에는 몇 번에 무엇을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5번에 스위치드 온으로 바꿔줘야 된다. 오케이. 승빈이 의견은? 같습니까? When I arrived, he was dancing to music with kiss radio. 뭐 그거네요. 됐습니까? with a 어떤에서. 그래서 이 녀석 이 자리에 with 어떤 명사 나오고 얘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건지 당하는 건지 누가 어떤 행동을 한 채로인지 누가 어떤 행동이 되어진 채로인지.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내가 도착했을 때 그는 춤추고 있는 중이었다. 뭐에 맞춰서? 음악에 맞춰서. 뭐 한 채로? 라디오가 켜져 있는 채로.
스위치 온 더 라디오 이런 표현이 가능하죠. 라디오를 켜세요 라는 명령문은 뭐다? 스위치 온 더 라디오가 되니까 스위치 온이라는 녀석의 목적어 할 놈이 꾸면 아 나 좀 너한테 꾸민 받고 싶은데 아 그럼 넌 나한테 당한 거잖아. PP형이 와야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또 여기에 위대히 어떤 애에서 우리가 배웠던 문법을 한번 생각해보면 With his radio switched on 대신에 얘를 드러내버리고 이 자리에 넣을 수 있는 게 승빈아 뭐라 그랬더라? 지인이 의견? 오, and 그렇죠. 'And his radio was 그리고 그의 라디오는 켜져 있었습니다. 자, 위대히 어떠니 동시동작이라 했잖아. 됐습니까? 어, and나 또는 while 이런 것들을. 됐습니까? 뭐 end 한다고 해서 while도 괜찮은데요? end도 뭐 상관없네요.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11번 지인이 의견은 몇 번, 아 참 승빈이 의견은 몇 번에 무엇을 뭐로 바꿔? 메이드를 1번에 메이드를 메이킹으로 바꿨습니다. 오케이 지인이 의견은 같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단 메이킹으로 바꿔놓고 생각해볼까? The people making noise in the street were very angry and they looked shocked. 그렇죠? 이렇게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 승빈이 해석 전문가 승빈이 한번 해석해보자. The people making noise in the street were very angry and they looked shocked. 화가 났죠. 그렇죠? 소리가 화가 났죠. 그렇죠? 판타지 소설 쓰십니까? 소리가 화가 났어. 화가 난다. 근데 이거 끊어 읽기 하면은 어떻게 표시 끊어 읽기 했을 때 딱딱딱딱 이제 눈에서 형광펜 발사돼서 딱딱딱딱 표시가 되지. 근데 그럴 때도 됐잖아. 어? 그거 하고 나면 뭐 하고 싶어지냐 하면 초간단 버전 해보고 싶을걸? 어? 초간단 버전이 뭐예요? 끊어 이렇게 하고 나더니 초간단 버전이 뭐가 보입니까? They were very angry and they were shocked죠. They looked shocked죠. They were very angry and they looked shocked. 어? 끊을게 하면 여기서 시작해서 어? 여기서 끝나잖아. 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는 거 이거 무슨 문법 할 때 제일 많이 했더라. 관계사 할 때 제일 많이 했죠. 그러면 얘를 이거 이 표시 한 곳답게 해석을 제발 좀 하라고. 어? 그래서 승빈 해석은? 길거리에서 뭐 자, make noise in the street는 무슨 뜻이야?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하다겠지. 어? 근데 얘가 make에서 making으로 형태를 바꾸면서 응? 이거 문법 제목은 뭡니까? 11번 이거 보니까 11번 문법 제목은 분사의 명사 수식이죠, 이거. 그럼 거기 분사의 명사 수식에서 우리가 가장 골자가 되고 뼈대가 되고 중요한 건 그 동작을 하는 건지 당한 건지에 따라서 ing 형태를 쓸 건지 pp 형태를 쓸 건지 이 얘기 하는 거죠. 그러면 make noise in the street가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하던데
메이킹 인더 스트리트가 돼서 분사가 명사를 수식하고 싶대. 어? 그러면 뭐 해석해봐. 어, 길거리에서 만들어진 소리가 화가 났죠 또? 화나게 만들었죠. 길거리에서 막 소음이 사람들을 화나게 만들었죠. 얘가 끊어있게 이렇게 됐으면 당연히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하다가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하는이 됐고 뒤에서 앞으로 꾸며준대. 길거리에서 시끄럽게 소란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이 매우 화가 났고 사람들이 매우 화가 났고 그리고 그들은 뭐해 보인다? 충격을 받은 듯 보였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무슨 소리가 화가 난다는 이상한 해석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까? 어? 자, 문법은 왜 배운다? 문법을 잘 모르는 애들이 단어만 가지고 열심히 해석하고 있습니다. 왜? 문법 모르니까. 어? 자기가 아는 거는 단어니까. 어? 물론 그렇게 해도 해석은 되겠지. 해석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어? 그런 애들은 여기에 was가 와야 될지 were가 와야 될지도 모르고 있고. 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2번. 이번에는 뭐가 잘못된 걸 고르라고 했는데 지인이 의견은 3번이다. 승빈이 의견은 3번이다. 오케이. Using the fan, you will be cool.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뭐가 보입니까? 관로하고. 오케이. 여기가 if가 오는 게 가장 타당하게 생긴 부분이 있어. 여기에 어딘가. 그렇죠. 여기에 이렇게 생긴 부분이죠. 됐습니까? 그러면 얘 친절 버전으로 승빈아 바꿔줘. 윌비 쳐다봤죠? If you If you use the fan, you will be cool. 됐습니까? 그래서 if you use the fan 이런 걸 보고 우리가 가정법이라 그러죠. 그쵸? 맞습니까? 틀립니까? 가정법이라고 부릅니까? 아니죠. 그쵸? 이걸 보고 뭐라 그래요? 조건문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우리가 지금 가정법도 하고 있는데요. 조건문이란 문법하고 가정법하고는 전혀 다른 문법입니다. 우리가 배울 때 보면 가정법 할 때도 그렇고 조건문 할 때도 그렇고 계속해서 if가 계속 보이기 때문에 뭔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릅니다. 조건문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현재 시제가 미래 시제를 대신한다라는 문법이었죠. If you use the fan, you will be cool. 오케이. 그 다음에 playing golf, Alex hurt his back이죠. 그래서 playing golf 하면 골프 치는 도중에가 맞겠네요. 그러면 관로하고 뭐가 보입니까? while이 보이죠. 오케이. 그러면 진 친절 버전 Alex he 처리하시고요. 오케이. 승빈이 의견은 이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While he was playing golf, Alex hurt his back. 맞나요? 오케이. 그래서 승빈아 이거 몇 번째 녀석이야? 두 번째 녀석이죠. 그리고 뭘 만족시킨다? 이 그림을 만족시키죠. 골프 치는 동안. 그래서 Alex는 백의 뜻이 여기서 무슨 뜻입니까? 등이나 허리를 가리키는 거죠. 여기서 허리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While Alex was playing golf, he hurt his back. 골프 치는 도중에 알렉스는 허리를 다쳤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일어났기 때문에가 안 어울린다? 그러면 이건 갈로하고 뭐가 보이는 게 좋을까요? 웬? 그러면 일어났을 때
The boy raised his hand. 별로 좋지 않은 문장이네요. 문제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단 남자애가 뭐 했다? 손을 들었다. 하니까 뭐 어쨌든 일어났기 때문에는 말이 안 됩니다. 어쨌든 because 빼고 딴 것들은 여러 가지가 답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선생님 이건 왜 안 돼요? 자, 이게 만약에 이렇게 해석된다면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란 얘기인데 일어난 것이 원인이 되어서 손을 드는 행동을 하는 건 도대체 어떤 행동일까? 됐습니까? 야 너 일어날 때는 꼭 이렇게 일어나야 돼. 뭐 이렇게 일어나야 돼. 이런 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빼고 뭐 when 같은 게 뭐 어쨌든 because 빼고 딴 거네요. 그 다음에 being vegetarians they don't eat meat. because가 보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만약에 여기에 이게 아니고 meat lovers가 있다. being meat lovers they don't eat meat. 면 이번엔 because가 아니고 뭐가 보입니까? being meat 그렇죠. although they are meat lovers they don't eat meat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meat lovers가 뭘까요? 그렇죠. 육식을 엄청 좋아하는 사람들이겠죠. 됐습니까? 그 다음에 reading a paper the man was sitting at the cafe. 됐습니까? 실문 읽으면서 카페에 앉아 있었다. 동시 동작이네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13번 계속해서 안 어울리는 거 추대로 했고요. 승빈아 몇 번이니? 3번일 것 같아? 지인이 의견은? 둘 다 3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speaking of Mike he is so handsome. 오케이. Speaking of strictly speaking considering generally speaking judging from 그래서 13번 문법 제목은 뭐다? 수거 됐습니까? 뭐 독립분사구문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데 뭐 쓸데없이 어려운 이름 알고 있을 필요 없고요 그건.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크에 대해서 말하자면 잘생겼고요. Strictly speaking, 엄격하게 말해서 엄밀히 말해서 This sentence is not grammatical. 이 문장이 어떻답니까?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 됐습니까? Grammatical 하면 문법적인. 자 그리고 이제 sentence 나온 김에 요게 좀 생뚱맞은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서로 관련이 없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고등부에서 조심해야 될 단어인데요. 자 일단 여기에서 첫 번째 sentence에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만나는 뜻은 문장이란 뜻으로 만납니다. 근데 얘가 무슨 뜻도 있냐면요 선고란 뜻이 있어. 선고. 선고는 누가 내리죠? 젖지가 내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거 한번 읽어볼까? That sentence죠. 무슨 뜻이겠어요? 사형 선고겠죠. 됐습니까? 죽음 문장이 아니고요. 사형 선고야. 센텐스가 선고란 뜻도 있다라는 것도 이제 고등부에서 슬슬 등장하기 시작할 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considering it's 11 o'clock 11시인 점을 고려해보면 상상해보긴 뭘 상상해봐 고려해보면 Kate must go to bed. Kate는 자러 가야만 한다. Generally speaking generally 하고 같은 말은 뭔데 그렇죠. usually라고 했고 그럼 usually가 무슨 부사니까 generally도 빈도 부사로서 쓰일 수 있고 뭐 이제 고등부 올라가서 usually 대신 쓸 수 있는 거 generally라든지 또는 읽어볼까요? commonly 됐습니까? 이거 같은 뜻이죠. 일반적으로 commonly, generally, usually women live longer than men 여자들이 남자보다 더 오래 산다 됐습니까? 왜 그렇지? 그렇습니까? 그렇죠. 유튜브에 dumb guys 뭐 이런 거 찾아보면 미친 짓 하는 머신애들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막 뛰어내리고 그래. 그것보다 술 담배를 많이 해서 그런 거 아닐까? 아 요즘은 그렇죠. 여자들 많이 피더라. 그렇습니까?
Okay, judging from this pain, this plan. 이 계획으로 이 계획을 가지고서 판단을 내려보건데 I have a busy week ahead. Ahead가 뭘까요? 그렇죠. 나는 앞으로 바쁜 한 주를 보낼 것 같다라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네요. 앞으로 바쁜 한 주가 될 것 같아. Judging from this plan.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14번. 뭔가 옳은 것을, 네 개가 틀리고 하나가 맞았나? 오케이. 그래서 진. 몇 번? 4번이다. 승빈이는? 4번이다. Painting by the famous artist. It is not good. 당연히 뭐라 그래야 되겠다? Painted by the famous artist. It is not good.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해석하고 관로하면 뭐가 보여요? 얼더가 보이죠. Although painted by by the famous artist, it is not good.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얘를 부른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승빈아, although painted by the famous artist, it is not good을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꿔주세요. 계속해서 feeling not well, he didn't go out. 하고 싶은 아 여기 관로하고 지인아 뭐가 보이니? Because 그래서 완전 친절 버전 바꿔주세요 지인. 자 일단 feeling not well을 올바르게 고쳐줘야 되니까 뭐로 고쳐야 된다? Not feeling well 될 거고 Not feeling well, he didn't go out Because he had not feel well, he didn't go ou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He was looking at her with his arms folded죠. 그는 그녀를 쳐다봤다. 모한 채로 팔짱을 낀 채로 Don't fold your arms가 뭔 뜻일까요? Don't fold your arms 그렇죠. 팔짱 끼지 마라 라는 뜻으로 fold 뒤에 arms가 온다는 얘기는 목적어 할 놈이 fold한테 꾸밈을 받고 싶다 입장 밖에는 어떤 시 seeing me he waved his hands 얘는 맞다 오케이 그러면 여기 관로하고 뭐가 보입니까 승빈 when 오케이 그렇다면 when seeing me he waved his hands 친절 버전 그 다음에 얘는 어딘가 틀렸네요. 그래서 뭐로 바꿔줘야 되겠다. Having live가 어떤 형태로 와야 돼?
뭐 리브, 리브드, 리빙, 투 리브 중에 뭐? 아니면 having been lived인가? 뭐? have plus pp having lived in Paris before, I have some friends there. 그러면 승빈아, 관로하고 뭐가 보이냐? 아, 승빈이 했지. 지인이, 관로하고 뭐가 보이냐? Because가 보인다. Because having lived in Paris before, I have some friends there. 그래서 친절 버전 가보겠습니다. 일단 because. 그래서 다 맞았을 리가 없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승빈이가 한 건가? 그러면 여기에 대한 지인이의 의견은? 오케이, 감히 저 친구가 네가 한 거 고쳤는데 너의 의견은? 아, 무조건 따르, 무조건 널 따르겠대. is가 was가 돼야 되는 거에 대해서 왜 저렇게 생각한 것 같아? although it was painted by the famous artist, it is not good. 만약에 따라야 되겠다면, 아무 생각 없이 막 따라가면 돼? 저 사람이, 윤석열 찍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나도 윤석열 찍으면 돼? 너도 너의 의견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 네가 따르겠다 그랬는데 그러면 왜 따르는데? 아무 생각 없이 막 따라가네. 저 피리 부는 사나이한테 끌려가고 물에 빠져 죽을 생쥐 같은 놈이네 저거. 야, 쟤들 다 따라간다. 우리도 가자. 그렇게 되는 거야. 내가 공부를 왜 한다고? 물에 빠져 죽지 않으려고. 알겠습니까? 그래서 왜 이래야 되냐고 그래. 네 했으니까. 언제 그려졌지만, 그려진 게 언제겠어. 지금 어떤 그림을 보고, 아, 그림이 좋다, 나쁘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 과거에 그려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그림이 완성돼야지 그게 좋다, 나쁘다 얘기를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이래야 될 거고. 그럼 얘가 가는 과정. 얘를 보고 뭐라고 부르기 때문에, 양보의 부사 절이니까, 분사 구문 갈 티켓 획득했고, 그럼 칼질 봐야 되고, 칼질 두 번 할 수 있고, 됐습니까? 그럼 얘는 뭐가 돼야 돼? 같은 소리 하고 있네. Having been painted by the artist, by the famous artist, it is not good이었지. 그런데 우리가 무슨 문법을 배웠어?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래서 painted by the famous artist, it is not good. 이 완성된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완전 친절 버전은 이거였고, 네가 시제를 잘못 생각했다. 말이 되도록 시제를 선택해야 될 거 아니야. 시제를 똑같이, 시제를 똑같이 만든다고 시제일치가 아니라 했어. 그리고 얘가, 아이고, 또 안 되네. 얘가 이렇게 돼야 되는 문법 제목이 뭐였어? 그렇죠. 유튜브로 텔레토비 열심히 보셔가지고. 아, 요즘 텔레토비 아마 애들 못 알아듣지. 아직까지 저희는 아, 알아들을 수 있어. 그렇죠. 선생님, 근데 우리 후배한테 텔레토비 얘기하지 마세요. 걔들 못 알아들어요. 예, 알겠습니다. 뭐라 그랬지? 아기상어 열심히 봤네. 완료형 분사구문. 자, 이제 중3 되면 문법 제목도 알아야 된다 했어.
얘가 이렇게 되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고? 완료형 분사 구문이라고 한다고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튀어나오진 않아도 들었을 때 최소한 뭔지 알려 그러면 어? 좀 한 30초 생각하면 기억이 나줘야 될 거 아니야.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완전치 적응은 이겁고 그 다음에 얘는 지인이가 했지? 그래서 승빈이에게는 맞는 거 같지? 어, 그래서 두 마리 다 물에 빠져 죽었지. 아, 헤드 플러스 동성 원형이구나. 새로운 문법이네? 아니, 헤드 플러스 잠깐만 기다려. Because he had not felt well, he didn't go out. 이렇게 하면 되겠죠. 예, 안 될 거 뭐 있는데.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이렇게 하면 일단 그가 과거에 안 나간 시점보다 아팠던 시점이 더 과거라고 얘기한 거고. 그리고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because he didn't feel well 하든지, 같은 시점에 안 좋고 안 나갔다라고 하든지, because he didn't feel well 하든지, because he hadn't felt well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얘가 분사구문 되는 과정은 이렇게 됐어. 됐습니까? 그럼 이거 뭐 있으니까, not 있으니까 뭐 만들면 돼? not doing 하면 된다고. 그래서 not feeling well, he didn't go out. 됐습니까?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였다면 좀 복잡한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자, not이 먼저 와야 되겠지. 얘는 웃자면 될까? 이렇게 하면 되겠네. Not having felt well, 이렇게 되겠죠. Not having felt well, he didn't go out. 근데 저게 문제의 거랑 좀 다르죠. 그렇죠. Not feeling well이죠. 아, 우리가 고쳤구나. Not feeling well. 그래서 because not feeling well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르게 해야 될 건 because he didn't feel well, he didn't go out이 맞겠죠. 엄밀하게 막 따지면, 다 따지면 뭐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만. 그 다음에 얘는 승빈이가 했구나. 그러면 지인이의 의견은? When he saw me, he waved his hands. 뭐 얘는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근데 내가 볼 때는 이거 말고 얘를 좀, 뭐 이건 틀린 건 아닌데요. 근데 조금 더 느낌을 살리려면 오케이. 됐습니까? 그가 나를 보는 동안 손을 흔들어줬다. 동시동작. 날 보며 손 흔들어줬다. 얘가 분사구문 되는 과정을 보면 손을 든 사람하고 쳐다본 사람 같으니까 칼질 두 번 한 다음에 얘가 못 했는데 시컨 아이고 힘들다 옷 갈아입었다 그랬더니 뒤통수 맞고 퇴장. 됐습니까? 분사한테 뒤통수 맞고 sing me.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거는 승빈이가 했나? 아, 이건 지인이가 했구나. 그러면 승빈이의 의견은? 맞아? 맞아? 맞죠. 언제 살았기 때문에, 과거에 살았기 때문에 현재 친구가 있다. 그래서 얘를 분사구문 만들 때 주의해야 될 건 뭐? 문법 제목 뭐? 뭐 이렇게 되지. 이렇게 될 거고. 그쵸?
시제 쳐다보고 시제 쳐다봤더니 얘가 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아 대각어입니까 이 문법이? 희한한 문법이네. 응? 문법 제목이 뭐라고요? 완료형 분사 구문이라고요. 혹시 완료 시제라고 배웠어? 어, 완료 시제 하면 제일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야? have 플러스 pp. 근데 having pp 됐어. 그러니까 완료형 분사 구문이라고요. having lived in Paris before. 여기에 before가 key를 잡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전에 대거 그러니까 과거에 살았기 때문에 현재 친구가 있다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여기 사용해야 될 건 완료형 분사 구문이고 얘가 having been이었으면 lived만 있겠지만 그게 아니니까 lived in Paris before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겠다. 됐습니까? 됐죠? 오케이. 엄마야? 또 처음으로 가 있겠네. 야, 꼭 이런데니까. 야! 껐다 키 됩니다. 아, 맞다. 아, 오늘 업데이트, 논노트 업데이트 있는데 내가 업데이트를 못 시켰구나. 뭐, 업데이트 해도 됐구나, 뭐. 터치하면 오류 생기는 거, 그대로. 내 이용자 피드백에 영어로, 어, 막 터치하고 나면은 이거 자꾸 뻗어, 이상하게 안 돼요. 화면이 제대로 표시가 안 돼요. 이랬는데, 이 새끼들 고시 생각하네. 내가 영어를 잘못 썼나. 그럴 수도 있겠네. 이게 뭔 소리야? 뭔 개소리야! 이런 거 아니야? 그 다음에 계속해서 15번 어법상 어색한 걸 고르라 했는데 이번엔 승빈이 차례네. 승빈이 의견은? 2번이다. 지인이 의견은? 2번이다. 오케이. 그러면 I like to hear the noise of falling rain이고 얘가 틀린 이유는 얘가 분사의 명사수식이라는 기술을 쓰고 싶은데 뭐뭐 하고 있는 좀 됐습니까? Fallen rain. Fallen rain은 이미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비인데 그거는 rain이라고 안 할 것 같고 그냥 water라고 할 것 같은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내가 뭐 소리 듣는 걸 좋아한다네요. 뭐의 소리? 떨어지는 빗소리 좋아 듣기를 좋아한다. I like to hear the noise of falling rain. 오케이. 그래서 he smelled the bread burning. 내가 이거 보면 뭐 하고 싶어질 것 같아? 승빈아. 이 문장 딱 보자마자 생각나는 게 뭘 것 같아? 넌 아무 생각 안 들어? 일단 뜻은 뭐야? He smelled the bread burning. 어, 그렇죠. 그러니까 이 burning은 1번이야? 2번이야? 나는 빵이 타는 것을 냄새 맡았다. 동명사죠?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나는 냄새 맡았다. 빵이 타는 것을. 그렇죠? 근데 나 이거 뭐 하고 싶어졌는지 알아? 나 1, 2, 3, 4, 5가 하고 싶어졌어. 그럼 뭔데? 3이죠? 몇 형? 3형식이죠? smell. 그쵸? 3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오지. 어? 그럼 5-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는데, 그 중에 A, B, C 중에 뭔데? 5-B가 뭔지 얘기해줘. Make A do. 그쵸? Have A do. Let A do. 무슨 동사? 야, 넌 문법 제목을 너무 기억 안 한다. 사역 동사? 그쵸? 그럼 문장이 틀렸죠? burn으로 써야 되죠, burn. 사역 동사. 얘 시키다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치? 5-C죠. 어? 5-C가 뭔데?
대표 형태는 CA do 또는 doing. A가 뭐뭐하 보다. 동명사 같은 소리 하고 있네. 현재 분사라고요. 자, 내가 이거 5형식 하면서 지각동사라는 말 혹시 들어봤습니까? 어? 지각동사, 뭔가를, 지각, 어떤 목적어가 뭔가를 행동을 하는데 그것을 보거나 듣거나, 어? 냄새 맡거나, 맛을 보거나, feel 하거나, 촉각으로 느끼거나 할 때 사용하는 게 5형식인데 그 중에 지각동사라고 불리는 녀석은 내가 이 행동을 하는 경우에 to 부정사가 아니고 동사 원형 또는 ing형으로 하는데 그 ing형을 어떻게 해석하기로 우리끼리 약속하자? 이렇게 해석하기로 약속했어. 난 타고 있는 빵 냄새를 맡았다 하기로 했어. 선생님, 난 빵 타는 것을 냄새 맡았다 해도 되잖아요. 어차피 똑같은 뜻 아닙니까? 그래, 똑같은 뜻 맞다고 했어. 근데 왜 굳이 타고 있는 빵 냄새를 냄새 맡았다라고 해석하기로 했냐? 얘가 동명사가 아니고 현재 분사인 걸 문법적으로 나는 알고 있습니다 라고 티를 내라고 했어 안 했어? 난 타고 있는 빵 냄새를 맡았다. 그는. 오케이. 그 다음에 They looked disappointed with his speech. 그들이 뭐해 보였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 자리에 disappointing을 하면 틀린 거죠. 그들은 실망되어진 듯 느꼈다. 뭐에? 그의 연설에. 연설에 실망한 듯 보였다. 전번에 수업할 때 스피치 대신 쓸 수 있는 A로 시작하는 무슨 단어가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더라? address였죠. 나는 아가 필요한 게 아니고요. 답이 필요해요. 그쵸? 됐습니까? 아 하면서 address 생각났어 안 났어? 조금 났어. 조금 났지 그치? 그래. 생각이 나야 돼. 네. 됐습니까? 그 다음에 The goods made in Korea are nice. 내가 이걸 누구한테 해석시키고 싶냐면 너한테 해석시키고 싶어. 뭔 소릴까? 굿즈의 뜻 가르쳐 줄까요? 네. 상품들. 굿즈 뭐 많이 들어봤잖아. 그렇죠? BTS 굿즈 뭐 이러면서. 더 굿즈 made in Korea are nice. 뜻은 한국에서 만들어진. 그렇죠. 그 뜻이죠. 됐습니까? 그래서 송빈아, 여기에 굿즈하고 메이드 사이에 뭔 일이 일어났니? 와우, R 하면 내가. 야, 아까 전에 과거에 그려진 그림이 현재 좋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따질라 그랬더니. 잘했네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댄싱의 형태에 대한 거겠죠. The people dancing in the street are all very friendly. 그래서 길거리에서 춤추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매우 친근하다. They are all very friendly를 이렇게 표현한 거고요. 가만 보니까 뭐, 분사의 명사 수식인데, 결국 15번 문제도 뭘 묻고 있냐? 동사가 올바른 형태로 되어 있지 않은 걸 고르라고 또 얘기하는 문제인 거죠. 누누이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때 시험 문제 중에서, 문법 문제 중에서는 거의 60% 이상이 동사의 형태에 대한 얘기라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고등학교 때 이런 문제 나오면 되게 좋겠다. 엄청 쉬우니까. 그쵸? 오케이. 16번. 계속해서 올바르지 않은 거를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승빈이 차례인가? 지인이 차례인가? 지인이 차례네. 지인이 의견은? 5번이 틀린 것 같다? 승빈이 의견은? 1번이다? 오케이. 그래서 올바르지 않은 거죠. 그러면 Being Sunday, most shops were closed. 일단 뭔 소리 하고 싶은 것 같아? 대부분의 가게들은 문이 닫혀 있었다. 일요일이라서 대부분의 가게는 문이 닫혀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일단 여기 관로하고 뭐가 보이고 because가 보이죠. 그러면 지금 보아하니 칼질 몇 번 한 거야?
두 번 한 거니까 원래대로 고치면 because most shops were Sunday. Most shops were closed죠. 잠깐만 그렇게 기다려 봐 그래. 그렇죠? Because most shops were Sunday, most shops were closed. 그치? 대부분의 가게가 일요일이 돼버렸어. 됐습니까? 그래서 대부분의 가게는 다 문이 닫혀있었대. 이거 겠냐? 됐습니까? 그래서 얘 지우고 못 쓸 거고 있을 거고 얘 지우고 못 쓸 거야. Because it was Sunday, most shops were closed지? 그래서 칼질 몇 번? 그래서 it being Sunday, most shops were closed. 그래서 문법 제목 뭐? 독립분사구문. 칼질 한 번밖에 못하는 거. 그럼 나머지 애들 not having a car, she stayed at home. 오케이, 괄호하고 뭐가 보이고? 오케이, 얼도가 보이죠? 그럼 비록 차를 갖고 있지 않았지만 그녀는 집에 있었다. 너 아까도 그런 적 있어. 그렇습니까? Having a car, she stayed at home. 얼도겠지? 오케이, because not having a car, she stayed at home. 그녀가 집에 있었던 이유죠. 차가 없어서. 됐습니까? 그래서 완전 친절 버전으로 바꾸는 거, 승빈? 피커즈 씨 한 다음에 얘 쳐다보고 나서 이제 얘 쪼물딱쪼물딱 거리면 되겠지? 이상하게 맞춰버리네. 근데 굳이? 아 이걸로 하려고? 이걸로 하면 얘랑 좀 달라질걸? 날라가고 not having, 이 자리에 뭐가 있어야 되는지 알아? 이렇게 하면 not having had a car 이렇게 돼야 되는데? 어? not having had a car, she stayed at home 해야 될걸요? 헤이, 중1 때께 그렇게 안 된다. 단순 과거 시제 부정문이 안 된다. 다른 말로 하면 because she didn't have a car, she stayed at home. didn't have 몇 학년 때 배운 거? 어 그래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수거가 보이네요. speaking of movies, I don't like action movies. 해석하면 네, 말하자면 나는 액션 영화는 안 좋아해. 됐습니까? 그 다음에 having written down his address, I could contact him. 그래서 여기에 괄호하고 뭐가 보입니까? because가 보이죠? 오케이, 그래서 요렇게 생겼다잉? 됐습니까? 그래서 친절 버전, 승빈 도전? I 한 다음에 쳐다봤지?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생겼어? have written down his address 하면 당연히 틀리겠죠. 어? 여기 봐, 무슨 시제야? 다시 여기 무슨 시제야? 과거 시제지? 이렇게 생긴 건 문법 제목이 뭐야? 완료형 분사구문! 안 돼.
그렇죠. 어버버버 하지 마시고요. 얼마나 평상시에 입을 꾹 닫고 공부했으면 말이 이렇게 안 나올까. 우리 승빈이 빨리 입투해야 되겠네? 어? 그러면 여기 과거, 여기 완료형 분사 구문이었던 얘기는 여기에 과거면 여긴 대각을 하란 얘기잖아. 무슨 과거가 하고 현재 완료를 하고 자빠져 있나? Because I had written down his story. 내가 대과거에 그의 주소를 적어놨었기 때문에 내가 과거에 그에게 접촉할 수 있었다. 그에게 연락할 수 있었다. 맞는 게 없어 지금. 네가 지금 계속해서 뭐가 안 되고 있는지 알아? 동사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계속 모르고 있어. 영어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뭔데? 주어 동사인데. 어? 오케이. 그 다음에 because the festival will start at the weather permitting. 뭔 소리일까? 10시에 시작될 것이다. 자, 여기서 그러면 핵심은 지금 여기에 permitting이 올 거냐 permitted가 올 거냐 이 말이겠죠. 그렇죠? 그럼 permit의 뜻이 뭔지를 일단 알아야 되겠네. permit의 뜻은 allow하고 같은 말이죠. let하고 같은 말이죠. permit, allow, let. 얘 무슨 뜻이란 말이야? 허락하다죠. 자, 그럼 이 뭔 소리 하는 거냐? 축제가 10시에 시작할 겁니다. 날씨가 허락해 준다면. 됐습니까? 날씨가 괜찮다면 이 말이겠죠. 날씨 좋으면 축제는 10시에 시작될 거예요. 그럼 weather가 permit을 하는 거야? permit을 당하는 거야? 날씨가 허락을 해주는 거야? 날씨가 허락받는 거야? 축제한테 날씨가 가서 물어보죠. 저 오늘 날씨 좀 비 좀 내려도 될까요? 안 돼! 아, 예, 알겠습니다. 어? 웨더가 퍼밋을 하지? 어? 그럼 퍼밋을 받는 건 누구야? 페스티벌이지. 그러니까 얘 웨더하고 퍼밋 의미적으로 봤더니 무슨 관계야? 능동의 관계라고. 그러니까 퍼미팅이 오면 된단 말이죠. 이거 weather permitting 이거 되게 많이 뒤에다 붙여 쓰는 말입니다. 왜 쓰임새가 많을 거 아니야. 날씨가 좋으면 뭐 할 거예요? 날씨가 괜찮으면 뭐 할 거예요? 이런 말 우리 평상시에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if the weather is good, 뭐 if the weather is, if it is fine 이거 대신에 weather permitting 많이 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요런 것들 갑자기 여러분들 고등학교 읽기에서 이런 게 갑자기 갑툭튀해. 당황하지 말고. 됐습니까? 날씨가 허락한다면 이란 뜻이라는 거. 이거 많이 나옵니다, 앞으로. 됐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나오냐? 실용문 문제라고 나와요. 실용문 문제. 문제가 어렵진 않은 부분입니다. 실용문 문제에서 뭐 이렇게 어떤 뭐 행사를 하겠습니다. 뭐 언제 할 거고요. 참가 대상은 누구고요. 장소는 어디고요. 그 다음에 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 자격은 어떻고요, 참가비는 얼마고요, 이런 뭐 안내문 같은 게 있단 말이야. 그리고 끝에 The event can be cancelled if weather not permitting 이렇게 써놔. 그러면 행사가 뭐 될 수도 있다? 취소될 수도 있다. 날씨가 허락하지 않는다면이거든. 그럼 밑에 다음 뭐 안내문을 읽고 참인 것과 참이 아닌 것을 고르라고 해놓고 비가 와도 행사는 진행된다 이따고 써놓으면 그건 틀린 게 된단 말이야. 왜냐하면 끝에 뭐라고 써놨으니까 weather not permitting the cancel the event can be cancelled 취소될 수 있습니다. weather not permitting 이런 식으로 뒤에 붙여놓는단 말이야.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말을 바르게 정정작한 것은 그래서 칼질해보면 그녀가 돌아오지 않아서 탐은 아직도 밥을 먹지 않았다네요. 됐습니까? 그래서 그녀가 돌아오지 않아서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그렇죠? 왜?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잠시만요. 예, 교수님 어머님. 예예예 예, 예. 예, 지금 수업 중인데 예. 보니까 뭐 쭉쭉쭉쭉 나오는데 뭐가 안 보이냐면 앞만 봐도 because나 since나 as가 안 보여. 그렇죠? 보이는 거 있습니까, 어디? 없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문장은 전부 다 뭐로 표현된 거다? 분사, 구문으로 표현된 거니까 접근 방법은 완전 친절 버전을 일단 생각한 다음에 걔를 분사, 구문으로 만들어서
맞는 걸 찾으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승빈이 생각할 때 몇 번? 5번이 답이다. 지인의 의견은? 2번이다. 아, 5번이다. 자, 그러면 얘는 얘가 했으니까 여러분들은 이걸 알아낸 거죠. Because she 쳐다봤고. 승빈아 뭐 쓸까? She 옆에. 자, 이거는 이제 뭐 이렇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어, 네가 다 필기를 다 하고 친절 버전 바꿨는 거 다 필기를 좀 해야 되겠어. 왜냐면 그동안 안 했으니까 이제는 해야지. Because she didn't come back. Because she didn't come back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남아 있는 거 Tom still didn't have meals. Because she didn't come back, Tom didn't have meals. 그럼 칼질 몇 번 하라는 문법이다? 한 번 하라는 얘기다. 됐습니까? 그리고 having에, 아, doing에 not 넣으면 not doing 된다는 거. 그래서 she not coming back, Tom still didn't have meals. 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뭐 2번 같은 경우는 뭐 Tom이 안 돌아와가지고 그녀가 밥을 아직 안 먹은 거고 주어가 바뀌어버렸고요. 뭐 이거는 그녀가 왔는데도 안 먹는 거, 안 먹고 있고 뭐. 이건 누가 안 돌아왔는지 지금 탐이 안 돌아와서 탐이 안 먹었다 얘기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 다음 18번 관로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라. 그래서 지인이 생각할 때 A에는 뭐? Dinner being over, Sora and her sister left the table. 그 다음에 B는 visiting his house before I found it easily. 오케이. 그래서 승빈의 의견은 having visited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게임 오버가 뭐야, 게임 끝난 거지. 그쵸. 뭔가 이런 거 보니까 식사가 끝난 거, 저녁 식사가 끝난 거 같고 소라와 뭐 테이프 뭐 식탁을 떠난 거 같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여기 관로하고 뭐가 보인다? After도 괜찮고 뭐 Because도 괜찮고 When도 괜찮고. 됐습니까? 뭐 After 같으면 되겠네요. 오케이. 그러면 식사 끝난 후에 뭐 식탁을 떠났다니까 친절 버전으로 바꿔주면 After dinner 하고 left 봤으니까 was over, Sora and her sister left the table이고, 칼질 몇 번? 한 번. 됐습니까? 식사가 끝난 후에, 그래서 주어가 다르기 때문에 한 번밖에 못한다. Dinner being over. 그 다음에 지금 분분한데요. 이게 반갑네. Before. 됐습니까? 그러면 뭐, 그의 집을 전에 방문했다. 난 그걸 쉽게 찾았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관로하고 뭐가 보이고. 오케이. 그래서 내가 여기에 칼질 두 번 했으니까 내가 그의 집을 전에 방문했었기 때문에 난 그걸 쉽게 찾았다죠. 그래서 언제 방문해서 언제 쉽게 찾았다? 대과거에 방문해서 과거에 쉽게 찾았다죠. 그래서 완전 친절 버전 바꾸면 그렇죠. Because I had visited his house before, I found it easily죠. 그러면 칼질 두 번 한 다음에 얘는 뭐가 돼야 돼? Having visited가 돼야 되겠죠. Having visited his house before. 됐습니까? 그래서 하나는 문법 제목이 뭐고? 두 번째 건 됐습니까? 그 다음 계속해서 밑줄신 부분이 의미하는 바와 같은 것끼리 짝지는 것은 이거 뭔 소리지? 의미하는 바? Living next to his house I've never met. 이거 뭐 하라는 것 같아? 일단 해석이나 해보자. 뭐 그 남자 옆에 그의 집 옆에 산다. 나는 그를 한 번도 만난 경험이 없다네.
그쵸? 그 다음에 뭐 방청소를 한다? 그녀는 옛날 사진을 찾았다. 그 다음에 뭐 키가 작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 에릭은 전문적인 농구선수 되기를 원한다고. 그 다음에 뭐 우산이 없다네요. 우산 안 갖고 있다. 난 진짜로 완전 젖었다 이러고 있네요. 뭐 하라는 걸까? 일단 이거 해보자. 관로 하고. 여기는 뭐? Although living next to his house, I've never met him. 그러니까 옆집에 살면 만난 적이 있는 게 당연한 것 같은데. 그쵸? 비록 내가 옆집에 살고 있지만 나는 그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 다음에 여기 갈로 하고 뭘까요? While cleaning her room, she found some old photos. 방청소하는 동안 그녀는 옛날 사진 몇 개를 발견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가 좋은가요? Although죠. 키 작다, 전문적인 농구선수 되고 싶다 사이에는 자연스러운 연결이 아니죠. Although being short. 그 다음에 계속해서 얘는 갈로하고 뭔가요? Although 아니니 혹시? Because not having an umbrella, 우산이 없기 때문에 나는 진짜 완전 쫄딱 젖었다. I got really wet. 됐습니까? 그럼 이렇게 해놓고 나서 답이 뭐가 됐다? A하고 C가 됐죠. 됐습니까? 이게 바로 이걸 찾아 관로 안에 뭐가 있냐를 찾으라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승빈 쭉 가보자. 완전 친절 버전. 칼질 두 번 했으니까. 오케이, 언제 살지만, 대과거에 살았지만 현재 완료적으로 본 적이 없다? 내가 사실 팩트인데, 내가 여기 사는 건 사실 현재도 사실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본 적 없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본 적이 없다고. 오케이, 좀 생각을 좀 해봐. 네.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 다음 친절 버전. While she was cleaning her room, 동안 했다. 그 다음 although Eric is short fact. 그 다음에 because because I didn't have an umbrella, I got really wet. 그래서 과거에 안 갖고 있어서 과거에 쫄딱 젖었다. Because I didn't have an umbrella, I got really wet.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밑줄진 부분을 뭐 이게 뭐 고난도야. 우리 맨날 할 때마다 하는 건데 뭐. 됐습니까? 그래서 이번에는 지인이 차례인가? 오케이, 아무나 해주세요. 몇 번? 5번이고 승빈이는 5번이다. 자, DG가 뭘까요? 이 정도는 문제 풀면서 찾아봤겠지. DG 어지러움. 그럼 feeling dizzy, I took a rest on the bed. 어지러움을 느껴져서 나는 침대 위에 누워서 좀 쉬었다. 됐습니까? 그래서 because 하고 툭 쳐다봤으니까 I felt죠. 됐습니까? Because I felt dizzy. Being old, she still works very hard. 늙었고 열심히 일해. 자연스럽지 않죠? Although he is old, he still works very hard. 비록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열심히 일합니다. 안 됐다. 오케이. 그 다음
Taking a bath in cold water. 찬물에 목욕하네요. You will catch a cold. Will catch 보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무슨 문? If you take a bath in cold water. 내가 만약 차가운 물에서 샤워를, 목욕을 미래 시제에 하게 된다면 미래에 감기 걸리게 될 거야. 현재로 미래 대신한다. 상자 연다. 남자아이가 장갑 한 켤레를 발견했다. 상자를 열었을 때겠네요. 발견했던 거 과거니까 열었던 거 과거. 그 다음에 내 숙제를 끝낸다. 나는 컴퓨터 게임 했다. 그래서 여기에 이거 문법 제목이 뭐니까 완료형 분사구문이죠. 그러면 이 시제보다 한 단계 과거로 가야 되는데 이 시제가 과거니까 대과거로 after I had finished my homework, I played computer game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회차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분사구문 되게 빡신가 보다. 2회차까지 있다, 그치? 헤이. 애들이 막 또 파김치가 돼가는 것 같은데. 절인 배추 같네. 그쵸? 오케이. 고추장만, 고춧가루만 좀 뿌리고 좀, 젓갈 좀 넣으면 이제 완성될 것 같은 상태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어쩌라고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밀린 게 얼마 많은데. 알겠습니다. 자,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자, 무슨 소리 하고 싶었는지 추측하라는 얘긴데요. Be careful, you should not 어쩌고 저쩌고인데요. 그러면 승빈이 생각할 때는 2번이요. 2번인 것 같고 지인이 의견은 3번이다. 자,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You should not touch, 만지면 안 된대요. 됐습니까? 그럼 일단 캐틀은 뭐든가요? 캐터 주전자죠. 그러면 좀 보일링이냐 보일드냐면, 예. 끓고 있는 주전자를 만지면 안 될까요? 아니면 이미 끓여진 주전자를 만지면 안 될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2번이죠. 됐습니까? 자, 그런 얘기 한 적 있어. 됐습니까? 보일링 에그는 보글보글보글 하고 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고, 보일드 에그는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어야지 오래 보관되겠죠. 자, 보일의 뜻이 끓다 또는 뭐 끓이다라는 뜻도 있지만 지금 끓다라는 뜻을 가지고 이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얘 뜻이 끓다, 끓이다도 되는데 그거 말고 끓다라는 뜻일 때 ing형이면 끓고 있는 중인 거고, 보일드를 쓰면 자, pp형에 대해서 얘는 뭐의 뜻도 있지만 수동의 의미도 있지만 뭐의 의미도 있다 했습니까? 완료의 의미도 있다 그랬어. 지금은 이미 끓여진 이란 뜻이란 말이야. 그러면 이미 한번 끓여졌으면 얘는 식어 있을 수도 있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지인이 의견은? 4번이고 승빈의 의견은 4번이다. I could see. 나는 볼 수가 있었는데 several broken windows. 몇 개의 깨진 창문들을. 어디에서? 낡은 건물에서. 됐습니까? Several books money. 밖에 안 된다. 됐습니까? 뭐보다 많고 a few보다 많고 뭐보다 적을 때 many보다 적을 때 쓰는 표현이라 했죠. 오케이. 그 다음에 3번 승빈의 의견은? 5번인 것 같고, 그 다음에 지인의 의견은? 5번인 것 같고, 그래서 더티 프로그램 made me bored. 1, 2, 3, 4, 5 중에 5-1. 그래서 콜 A, B 하고 봤죠? 5-2죠. make A 어떤 됐습니까? 5-2죠. 5-1이 아니고요. So made 쳐다봤죠? I was bored because of the TV program 하고 같은 의미입니다. 오케이. 그 다음 대화의 밑줄 바르게 고친 것은 지인이 생각할 때 몇 번이고? 4번인 것 같고 승빈의 의견은? 1번이다. 오케이. Have you ever talked to foreigners? 너는 외국인들과 대화를 과거부터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나눠본 경험이 있냐라고 묻고 있네요. 그랬더니 No, I haven't. 아니야, 난 그런 경험은 없어. OK.
오케이. 그래서 시골에 산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 됐습니까? 시골에 산다. I rarely have a chance to meet them. I rarely have a chance to meet foreigners. Rarely 같은 말이 뭐였더라? Hardly, seldom. 됐습니까? 내 안에 뭐 있다? 됐습니까? 얘를 앞으로 보내고 싶으면 rarely have I or have I rarely do I have a chance to meet them 되네. Rarely do I have a chance to meet them. 이 문법 제목이 뭐더라? Rarely do I have a chance to meet them. 문법 제목이 뭐였더라? 부정어의 도치. As I live in the country, rarely do I have a chance to meet them. 거의 나는 그들을 만날 기회가 없어. 부정어의 도치 기억나십니까? Rarely do I have a chance. Do I have라고 해서 묻는 말 아니라 했어.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바르게 고친 거 얘가 틀렸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일단 여기 얘가 있었으면 맞았는데 틀렸네. 그렇죠? Because I live in the country, I rarely have a chance to meet them. 하면 완전 자연스럽고 완전 친절 버전이죠. 그렇죠? Because I live in the country니까. 그렇죠? 칼질 몇 번? 두 번. 그래서 답은 1번. Living in the country. 점심 차리세요. Because living in the country, I rarely have a chance to meet them. 됐습니까? 그 왠지 뭐 이제 리브드가 왠지 멋있어 보이나 봐요. 오늘은 야 너 좀 예뻐 보인다 이런 날인가요? 오케이. 3번이 답이 되고 싶으면 as I live가 했으면 답이 됐겠죠. 뭔 고칠 필요가 없어. 분사 구문. 오케이. 자 우리말로 옮길 때 빈칸에 알맞은 말을 골라라. 여기다가 뭐 쓰고 싶을 것 같아? 그렇죠. 하고 여쳐다 봤으니까 그렇죠. 만약 네가 이 책을 읽는다면 너는 UFO에 관한 많은 정보를 얻을 것이다. 뭐 얻을 거? 여기 이렇게 생긴 게 있네? 그렇죠? 그러면 완전 친절 버전은 뭐였는데? If you read였는데 그래서 Reading this book, you will get a lot of information about UFO 하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5번은 if you read 였으면 답이 됐을 거고 완전 친절 버전이었겠다. 오케이. 그 다음에 6번 승빈아 몇 번이 답인 것 같아? 3번. 3번이 답인 것 같다. 지인이 의견? 3번이다. 그래서 완전 친절 버전은 뭐였는데 쳐다봤죠? 그래서 because the kitten was cute 됐습니까? Was the kitten. Was cute인데 칼질 한 번밖에 못하는 문법 제목 뭐? 독립분사구문. The kitten being cute. 됐습니까? 그 다음에 계속해서 분사구문을 바꿀 때 알맞은 것을 몽상 다 고르래요. 됐습니까? 그래서 7번에 지인이는 몇 번? 2번, 3번이고 승빈이는? 3번만 골랐다. 오케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시제에 뭐에 의해서 뭐 되었기 때문에 과거 시제에 폭풍에 놀라서 우리는 어젯밤에 잘 수가 없었다. 서울 사람들인 모양이네요. 그렇습니까? 오케이 뭐 스톰은 아니었지만 헤비 레인이죠. 슈퍼 헤비 레인이었죠. As we were frightened by the super heavy rain, we couldn't sleep last night. 그게 왜 뭐하러 서울에 살아 그치? 됐습니까? 구미 저렇게 좋은 동네 살면 되지. 그래서 놀랐던 사람과 못 잔 사람이 같죠? 그렇죠? 네. 놀란 사람하고 못 잔 사람 칼질 두 번. 그러면 were는 뭐 되면 되는데? being 되면 되는데 being frightened by the storm 됐습니까? 그런데 frightened가 뭐라 그런다? 나도 과거 분사다.
frightened by the storm. 2번, 3번.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7번 문법은 뭘 알고 있느냐. 뭐나, 뭐에, 뭐. 뭐나, being이나, having, been의 생략이라는 문법을 가지고 문제를 낸 겁니다. 됐습니까? 자, 그러니까 어떤 문제를 보고 어떤 문법 제목인지 떠올리는 것도 이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8번, 미주진 부분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라. 그래서 어색한 걸 골라서 바르게 고쳐주세요. 승빈아, 바르게 고쳐서 읽어주세요. 'Looking down from the tower, we saw many people walking in the streets' 라고 했고, 지인이 의견은? 같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여기 관로하고 뭐가 보입니까? if? 이렇게 생겼는데? 네. when, because 두 가지 나왔고요. 그럼 보겠습니다. 자, 어디로부터 어느 쪽을 향해 뭐 한다는 의미냐? 뭐 남산타워 같은데죠. 남산타워에 올라와갖고 남산타워로부터 아래쪽으로 쳐다본다. 우리는 도로에서 걷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봤다. 5-3의 C죠. 얘도 되고 뭐도 돼? 워크도 된다고 배웠죠. 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 도 되죠. 자, 그렇다면 이건 이제 뭐 타워에서 아래쪽으로 내려봤다 해서 다자를 떼버리고 뭐가 올 봤기 때문에 우리가 쳐다보니까 사람들이 막 지나가 준 거죠. 아니요. when이죠 이놈아. 네. when we saw look down from the tower we saw 됐습니까? when we looked down from the tower. 오케이. 그 다음에 9번 지인이 의견은? 오케이. 그래서 승빈의 의견은? 오케이. 그래서 해석해보세요. 승빈씨 뭐 포춘텔러 뜻 말해줄까? 포춘을 말해주는 사람 같은데? 점쟁이, 예언자. 포춘, 운, 행운, 재산. 됐습니까? 그래서 솔저 오브 포춘 하면 이게 용병이란 뜻입니다. 돈 받고 일하는 군인. 됐습니까? 그래서 운, 행운 또는 재산. 오케이. 그래서 계속 With her eyes closed, the fortune teller can tell who is who by touching their faces. 눈을 감은 채로 그 점쟁이는 말할 수 있다. 누가 누구인지를 오케이. by doing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 해서 그들의 얼굴을 만져서 만짐으로써 누가 누군지를. 자, 이제 텔의 두 번째 뜻 알려드리겠습니다. 말하다로 제일 먼저 만났죠. 근데 뭐 하다? 구분하다, 구별하다고요. 같은 말은 differ. differ, tell, differ, 구분하다, 구별하다. 그 점쟁이가 구별할 수 있다. 누가 누구인지를 그들의 얼굴을 만짐으로써. 얼굴 만져가지고 뭐 특별한 일 아닌 것 같은데? 됐습니까? 실눈이 이렇게 싹 뜬대잖아. 너 같은 놈들 때문에 안대를 하는 거지. 됐습니까? 오케이. 그렇게 되었고요. by doing 나왔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with a 어떤 에서 eyes는 close your eyes 라는 표현이 되고 목적어 할로미 꾸민 받고 싶대요. 오케이, 10번부터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성 들여서 풀이하는데 2학기 때 시험 범위에 뭐 들어간다고? 분사, 분사구문. 알겠습니까?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